안녕하십니까. 일본어 대학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요 칸지입니다. 상용 한자입니다. 칸지노렌시 한자 연습 3년세 3학년 겁니다. 그죠? 38번째입니다. 산지유 하치방. 칸지오렌시 시마쇼. 소노 칸지오 스카타 고토바오 카키마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자 중에 지금 38번째니까 8, 40 이래가지고 지금 거의 200자가 다 돼갑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죠? 아직까지 50자 정도 남았습니다. 뭐 거의 다 돼간다기보다는 좀 가깝게 돼 있습니다. 먼저 요거에 보면은 배가 있습니다. 배. 일본에는 한자 중에 이렇게 음독과 훈독이 다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음독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음독만. 요게 음독만 있는 글자입니다. 액기 같은 것도, 역 같은 것도 우리가 음독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독만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요게 지금 배는 몇 배, 몇배할 때는 바이라 읽고, 요거는 히라가나로 되어 있죠. 요거는 훈독입니다. 훈독만 있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걸 학고라고 그러죠. 요거는 바이라고. 두 배를 니바이, 그 다음에 바이스. 가장 많이 쓰는 게 남바이 데스까? 몇 배입니까? 할 때, 그죠? 남바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니바이, 또는 삼바이, 이렇게 바이를 붙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몇 배입니까? 할 때는 남바이 데스까? 이렇게, 그냥. 남바이가, 이렇게 씁니다. 몇 배. 뭐 니바이죠 이런 말 많이 쓰죠. 니바이죠 데스. 니바이죠. 두배 이상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 회화체에서 좀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음동만 있습니다. 바이. 그다음 바이스. 바이스는 뭐 수학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회화체에서는 많이 안 쓰입니다. 그다음에 상자. 상자 학고입니다. 학고. 가미 받고, 종이 상자, 기 받고, 나무 상자, 학고 이리.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을 학고 이리 무스매라고.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여자아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학고 이리 무스매라고 합니다.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여자아이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고일이 학고일이라는 것은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실제로 있고 또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학고일이. 학고일이 무슨 말? 이걸 학고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이루라는 말이. 이것도 우리가 보면은 하이루라는 말도 있고 또 이루라는 말도 있습니다. 들어가다는 거. 이류. 하이루라고도 쓰기도 하고, 요거는 이루라고 들어가다는. 학고일이라 씁니다. 그냥. 우리가 입구 같은 것도, 입구 같은 것도 이리구찌라 그럽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이리구찌라 했습니다. 하이리구찌라 안 합니다. 입구. 여기 좀 까다롭습니다. 하이루, 이루. 이루의 명사형이 이리니까 이리구찌입니다. 이것도 오단동사입니다. 이리마스, 들어갑니다. 아이리마스 들어가다 들어오라고 이거는 들어가는 겁니다. 이루 들어오다란 말은 이거는 못 씁니다. 이거는 분명히 들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이리구치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들어오다 들어오다를 다쓸두개다 쓰는데 이거는 하나밖에 못 씁니다. 이리구치의 반대말이 대구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면 대구치. 일본에 가시면은 이리구치 이거 리자를 이렇게 잘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로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리구 쪽으로 그냥 읽는 것도 있고, 이건 대구지라고 합니다. 요거를 학고일이 무슴에 할 때 요 이리를 우리가 여기 나오니까 이리도 같이 했습니다. 감히 받고 종이 상자입니다. 감히 받고 그 다음에 기 받고 그 다음에 쓰레기통 같은 거를 우리가 고미 받고라고 합니다. 고미 받고 고미 받고 고미를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타카나로 많이 씁니다. 여러분 주목을 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씁니다. 고미 받고 이렇게 해서 요래 가지고 쓰레기 상자라고 저 쓰레기통이죠. 고미 받고 스테르 버리는 거는 스테르라는데 고미 받고를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미 받고 학고일이 무슴이 학고일이 무슴이 꽤 많이 씁니다. 기 받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것도 훈동만 있습니다. 이것도 밭이라는 뜻입니다. 하타케, 하타 두 가지를 있습니다. 하타케를 많이 씁니다. 사람 이름에 하타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 여기에 밭 농사를 하타사쿠라고 합니다. 하타사쿠. 하타케 사쿠라 하타사쿠입니다. 밭 경작하는 밭을 경작하는 걸 하타사쿠라고 합니다. 요거는 음덕이고 요 하타는 요거는 훈덕입니다. 하타사쿠. 그다음에 보리 이 밭을 무기바닷게입니다. 보리밭 무기밭 무기가 보리입니다. 야? 무기 그 무기차 하면 보리차입니다. 야? 여기 보면은 보리하고 차를 이면 무기차가 되고 그다음에 차밭을 차바닷게라 합니다. 차바닷게 그 녹차 같은 건 녹차바닷게가 되겠죠. 차는 일본에서 녹차를 많이 하게 하니까 차바닷게입니다. 교토에 가시면 이 차바닷게가 굉장히 많답니다. 저는 교토에 그런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잠깐 들른 적이 있는데 관광으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요게 하타케입니다. 훈독입니다요. 하타케. 밭을 가는 거는 하타사쿠라 그러고 그게 꽤 어렵습니다. 그 다음 논을 타라 그럽니다. 타. 요걸 타바다케라 합니다. 타바다케. 타바다케. 응? 타바다케. 알아. 타하다케라. 타하다케라 합니다. 타하다케. 이렇게. 타하다케. 타바다케라 하고 타하다케라 합니다. 나? 그러면 무기바닷게, 차바닷게. 타바닷게. 타바닷게입니다. 타바닷게. 타바닷게, 타바닷게, 타바닷게라고 할 겁니다. 타바닷게. 이건 논과 밭입니다. 논과 밭. 그리고 불이 없으면 논을 타가 되고 불을 열면 그죠 하타케가 됩니다. 요래 하면 타, 요 희, 불로 이렇게 만든 논이 밭입니다. 저는 이 노후 농부를 해본 적, 밭과 이런 농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참 농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농업이니와 저도 와카라나인데스. 근데 참. 농업 하시는 분들은 농업이라는 말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죠? 무기바닷게 무기차 무기차 보리차입니다. 보리차 무기차 일본에 가면 녹차 무기차 이런 게 차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커피는 코히 이렇게 마시는 건 노미모노라고 합니다. 노미모노 뭐 기억 나온 김에 마시는 걸 우리가 뭐냐면 노미모노라고 그러죠. 노미모노는 뭐 주스, 녹차, 무기차, 미즈, 우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히
있는 거죠. 이런 걸 전부 다 노미모노라 그러죠. 그 다음에 요게 하츠. 요거는 훈독이 있습니다. 타츠라는 출발하는 게 훈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빠지가 있습니다. 발차를 하샤. 출발은 시바츠. 요게 제일 많이 쓰이죠. 그냥 시바츠. 그 다음에 하츠미. 앞에 들어오면 하츠가 되고 또는 이렇게 초금으로 하샤. 이렇게 또 초금이 되고 뒤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시바츠, 돋바츠, 돌발은 돋바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타츠 이라면은 출발할 때 타츠가 있습니다. 이래 쓰다도 있지만은 경고하다도 있고 타츠가 여기 있죠. 네, 좀 뒤에 나옵니다. 여기 타츠 이렇게 쓰면 타츠라고 읽어야 됩니다. 출발하는 겁니다. 시바츠 스루라는 거랑 똑같죠. 시바츠 스루. 그 다음 돗바츠. 돗바츠. 돌발 돗바츠입니다. 응? 돗바츠는 별로 많이 안 쓰니까 빼겠습니다. 하츠, 시바츠, 하샤, 하샤 시간 많이 쓰죠. 발차 시간을 하샤 시간 출발. 하샤가 발사는 발사도 있죠. 하샤 발사도 있지만은 발차도 있습니다. 발사할 때도 하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샤 시간. 발차 시간. 그 다음에 도착 시간은 도착. 도착이죠. 도착. 도착 시간. 도착입니다. 하샤 시간, 도착 시간. 이렇게. 출발츠 도착 발명은 하츠메입니다. 하츠메 스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자 아니 오늘은 그 음동만 있고 또 훈동만 있는 이런 한자를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이 바이라든지 학고라든지 핫다케 요거는 전부 다 학고하고 핫다 핫다케는 요거는 훈독밖에 없습니다. 그죠? 요거는 음독 하스가 있고 훈독도 타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훈독은 또 안 내놨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또 다른 또 시간 좀 고급으로 올라가면 타스가 아마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37번째 38번째 한자를 설명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